들녘에 곡식이 연글고 하늘이 점점 높아질수록 살에 기름이 차오르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윽한 고소함과 아련한 부드러움으로 입 안은 물론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생선, 삼치.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이 좋아 삼치 한 배만 건지면 평양 감사도 부럽지 않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인데요. 찬바람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온 생선. 1년 동안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생선. 맛에서도 영양에서도 육지의 소고기와 견줄만 하다는 삼치를 소개합니다. 삼치의 고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전라남도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이제 삼치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요새 삼치가 제철이라 맛있습니다. 기름이 차갖고. 예, 기름도 차고 손님들도 많이 또 요새 사러 오시고. 예, 맛있는 줄 알고. 내놓기가 무섭게 팔리니 이만한 효자가 또 없는데요. 삼치가 지금 10월부터 제일로 기름이 차고 맛있는 철이지. 10월부터 지금부터 내년 2월달까지 제일로 기름지고 맛있죠. 한 시간 물 봐가지고 바로 온 거예요. 그게 아주 싱싱한. 그 싱싱한 참치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빛깔 좋은 겁니다. 아가미 이제 빨갛, 아가미가 빨개야 되고 눈이 선명해야 돼요. 다른 생선은 좀 싱겁지만 얘는 단백질이 많아 고단백이라 아주 구수한 맛입니다. 이 전어철하고 전어하고 비슷하니 전어하고 삼치하고 비슷하니 이 구수한 맛입니다. 삼치는 고등어과 생선 중 유일하게 비린내가 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 덕분에 어떻게 조리해도 맛이 좋습니다. 생물 삼치. 그리고 어떻게 먹습니까? 아, 이건 이제 간에서 방건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건조해서 포장해가지고 이제 팔면은 이거 하나에 이제 구워 먹는 것도 되고 조림도 되고 찜도 되고 그래. 삼치는 여수 거문도, 제주 마라도, 고흥 나로도 등 주로 먼 바다에서 잡히는 회유성 어종인데요. 청산도와 제주에서는 전통 어업 방식인 끌낚시로 삼치를 건져 올립니다. 삼치를 잡기 위해선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연안 가까이로 다가와 알을 낳고 가을과 겨울에는 외해로 나가 추위를 나기 때문에 지금 어디쯤에 삼치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녀석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끌낚시는 여러 명의 선원 없이 주로 혼자 조업을 하는 방식. 어부의 경험과 노하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요. 덩치만큼이나 힘이 장사인 삼치를 상대하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빨이 예리하고 동작이 빨라 바늘을 뺄 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삼치. 그럼에도 끌낚시를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손맛입니다. 우와, 얼핏 보기에도 한덩치 않은 묵직한 녀석. 치자 돌림에 병치, 준치, 참치와 함께 삼치 역시 클수록 맛이 좋습니다. 제주 해역을 지난 삼치는 고흥 나로도나 여수 거문도 바다를 거치는데요. 삼치의 길목으로 불리는 여수에서는 주로 정치망을 이용해 삼치를 잡습니다. 돌산항에서 배로 30분 거리의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물때에 따라 거두는 방식. 그물을 걷기 쉽도록 어장 안으로 배를 이동시킨 다음 천천히 끌어올리는데요. 다양한 어종이 올라오지만 선원들이 기다리는 녀석은 역시 삼치입니다. 여기가 여수 동쪽 바다, 동바다라고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돌산 앞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그물은 어떤 그물이? 우리 주로 정치망에서 쓰는 이제 통구물 쪽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개를 이제 몰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제 끝에 가서 수확하는 그런 식, 걷어올리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그물의 수확이 신통치 않은데요. 힘들여 끌어올린 그물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더욱 휑합니다. 다행히 그물 아래는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건은 양이 아닌 크기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크기가 작은 녀석들 뿐이라면 낭패. 농어목 고등어과인 삼치는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다 자라는데 큰 놈은 길이 1m, 체중 10kg까지 성장합니다. 때문에 길이가 70cm 이상은 돼야 삼치로 치는데요. 생선구이집에서 나오는 어린 삼치는 고시, 찌개와 조림용인 중삼치는 야나기.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아 이름에도 몸값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날씨 탓에 삼치와 야나기는커녕 고시 구경도 하기 힘든 상황. 다음 그물을 기대하며 갑판을 정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 지방이 수온이 형성이 잘 안 되고 태풍도 없는 관계로 삼치 조항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고기 조항이 많이 틀립니다. 정체망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고등어보다 3배 맛있어서 삼치라 부른다 할 만큼 맛 좋고 인기 좋은 생선이지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삼치에 대한 평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자산어보에서는 맛이 시고 텁텁하여 별로 좋지 않다고 혹평을 했지만 나노 어목지와 우웨이 어보에서는 달고 좋다, 말려서 먹어도 맛이 있다고 평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양반들이 삼치를 푸대접한 이유는 망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강원도 감찰사가 삼치 맛에 푹 빠져 한양의 정승에게 삼치 수십 마리를 보냈는데 썩은 생선이 도착해 한양의 정승이 몇 날 며칠 입맛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이후 강원도 감찰사가 좌천되어 삼치를 망할고기, 즉 망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데요. 그저 우스갯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서유구의 나노 어목지에 삼치를 마어 또는 망어라고 부르며 사대부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애꿎은 삼치가 봉변을 당한 것은 다른 생선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름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답게 성질이 급해 잡히자마자 금방 죽는 데다 살이 연하고 지방이 많아 빨리 상하는 건데요. 덕분에 그물에서 건져 한두 시간이면 무트로 들어오는 정치망 삼치를 삼치 중 최고로 알아줍니다. 물때에 따라 시간은 다르지만 하루 두 차례 그물을 보는 정치망 삼치. 항구에 닿자마자 바로 옮겨져 위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항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날씨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평소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내일
기대하면서 또 내일도 많이 나겠죠. 많이 잡을 때는 얼마나 잡습니까? 보통 많이 잡을 때는 정해진 건 없고요. 많이 날 때는 뭐 4, 500개씩 3장씩 나기도 하고 없을 때는 또 한 상자 있기도 하고 두 상자 있기도 하고. 이제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실망하긴 이릅니다. 일제시대 삼치가 잡히는 족족 실어간 일본인들도 겨울에 잡은 삼치가 일명 한춘이라고 해 더욱 맛있다고 할 정도로 삼치의 맛은 겨울에 연근인데요. 2월 구정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어획량이 확 줄어들고 맛도 덜해진다고 합니다. 이맘때가 삼치를 맛보기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겨울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도 가을 지금 많이 나오고 좀 잔 거 저 고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고시가 뭐냐면은 저 참치보다 좀 적은 한 500g에서 한 800g 된 야나기 사이즈. 아까 저 뭐냐면 자잘한 거는 이제 저 사고시라고 한 300g짜리 이런 게 좀 많이 잡힙니다. 보통 1년 내내 잡힙니다. 그 이제 많이 잡힐 때가 저 9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저 5월달, 4월달, 5월달이가 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중 납니다. 싱싱한 제철 삼치는 무엇보다 회맛이 일품. 살살 녹는 그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치가 다른 생선에 비해 육질이 부드러워요. 이게 참치 아시죠? 참치. 참치랑 비슷해서 이렇게 양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살이 부드러워요. 참치는 냉동으로 먹잖아요. 이것은 이제 선어. 양식이 안 되고 그냥 잡아서 선냉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삼치는. 화로회의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을 만큼 인기가 없지만 부드러운 그 식감을 아는 사람들은 접시까지도 핥아먹는다는 삼치회의 맛. 살짝 얼린 후 썰어내면 살이 차지고 맛이 더 깊어져 풍미가 살아나는데요. 입안에서 아이스크림 녹듯 녹아내리는 삼치회 한 점이면 미식가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가 힘들어 그 맛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죠. 삼치는요. 다른 애는 기술만 있으면 아무라도 쓸 수가 있는데 삼치는 원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잘못 칼질이 들어가면은 선도가 안 좋으면은 이 살이 짝짝짝짝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선도가 일단은 좋아야 삼치회로 나가는 거고 삼치회는 선도가 삼치 자체가 안 좋으면은 썰지를 못해요. 벌어져가. 그 다른 고기하고 차이점이 그거고. 이 삼치는 좀 다루기가 힘든 고기예요. 삼치 껍질도 놓칠 수 없는 별미. 튀김 반죽을 묻혀 튀겨내면 살과는 또 다른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빠져듭니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녀석이죠. 이제 삼치회. 삼치 살로 다져갖고 이렇게 풋전을 붙여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삼치 껍질. 삼치 껍질인데요. 삼치 껍질을 이렇게 이제 벗겨가지고 튀김을 이렇게 하면요. 튀김 자체가 부드럽고 뭐랄까요. 고소하면서 담백해요. 그 일단은 장, 그 삼치 장이 맛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원래 삼치는 김에다 이렇게 싸드셔요. 김에다가 싸드신데 이제 김을 이제 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 약간 넣고요. 여기 초생강입니다. 초생강. 초생강. 여기에 갓김치를 얹으면 여수식. 묵은지를 얹으면 청산도식. 김 대신 봄동에 묵은 김치를 더해 먹으면 해남식 삼치 삼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데요. 특히 은백색을 띠고 있는 배쪽 살은 지방 함량이 많아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회 맛이 좋으니 익혀 먹어도 감동적인 삼치의 맛.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이 조화로운 삼치구이와 칼칼하고 새콤한 묵은지찜 한 상이면 사내진미 부럽지 않은데요. 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에 속하는 삼치는 그 맛만큼 효능도 꽉 들어차 있기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밥 재료로도 가치가 높은 삼치. 값비싼 참치 초밥에 뒤지지 않는 고급스러운 맛과 향미를 자아냅니다. 오늘 그 여수에서 많이 잡히는 지금 현재 이 삼치는 정치망에서 잡힌 삼치입니다. 이제 정치망에서는 삼치를 잡으면 스트레스 자체가 덜 받고 우리 쌍끌이하고는 또 전혀 다른 고기의 육질이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삼치의 특성인데요. 정치망에서 잡힌 삼치는 초밥으로 우리가 예전에 여수에서 밥에다가 갓김치에다가 씻어서 삼치를 올려 먹는 그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삼치 한 마리를 처마 밑에 걸어두고 바비큐 자르듯 조금씩 잘라 밥과 묵은지에 곁들여 먹었다는 여수 사람들. 한 끼를 든든하게 때울 수 있었던 밥 반찬이 이제는 고급스러운 한 끼 식사가 되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수에서 많이 나는 그런 갈치와 꽁치와 특히 유명한 우리 검은도전 삼치를 제가 이렇게 초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삼치 초밥만의 특징은 뭐냐면 삼치는 지금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부드러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뱃살 부분에 특히 드셨을 때 그 어떤 그 마블링이나 이런 어떤 기름 성분이 상당히 우리 어떤 식감을 상당히 입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맛들이 나옵니다. 예, 삼치만의 그게 다른 생선에서 나올 수 없는 삼치만의 부드러운 식감과 어떤 그 고소함의 어떤 부분이 새콤달콤한 밥알과 잘 어우러진다는 거죠. 고슬고슬한 밥과 삼치회의 만남. 초밥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삼치 초밥은 알아주는 메뉴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파도를 견디고 바다로 향하게 하는 힘. 한번 빠지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맛과 영향을 지닌 생선계의 한우, 삼치. 다시 돌아온 계절과 함께 부드럽고 담백한 삼치의 유혹이 시작됐는데요. 그 유혹,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